네, 오늘 남가주적인 날씨 꽤나 더웠습니다. 90도에 육박하는 반짝더위 속에 성탄투리도 등장했습니다. 글로벌몰 그리고 올림픽 갤러리아를 다녀왔습니다. 이재린 기자입니다.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온 가족이 기념사진을 남깁니다. 성탄절까지 한 달하고도 23일이나 더 남았지만 한인타운 상가에 등장한 대형 트리가 반갑기만 합니다. 아쉽고 막 한 것도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 시간만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고 나이도 계속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는 기분 좋은 거니까 보면 설레요.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는 더욱더 신기한 광경입니다. 처음 맞아보는 여름 속 성탄절.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. 여기는 좀 빨리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경험 좋은 경험하고 간다고 생각해요. 한인들이 즐겨 찾는 인근 구로부물에도 때일은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. 화려한 장식에 한인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뭐 아직 더워서 확실히 좀 뭐 느껴지지는 않아도 그래도 구로부 올 때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. 11월 첫째 주, 조금은 이르지만 한인 사회는 서서히 설레는 연말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.